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결과 좀 보도록 하죠. 전략이죠. 내일자용의 투자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시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졌다. 그래서 5111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5일 WTI 보니까 30불 넘어섰더라고요. 네. 또 언제 그렇게 올랐죠? 어그 대표부터 계속 올라왔죠. 오늘 봐야 될 것들이 좀 몇 네.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더나 주가의 향방.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일상 결과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 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증자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이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게 어제와 달리 또 다른 식으로 언택 관련된 것들이 또 치고 바이오 업종들이 또 올라가고 뭐 일부 소매유통 업종들이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계속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빨리빨리 진행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죠.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죠. 오늘 또 있네요. 오늘 10시에 현지 시각으로 10시에 오전 10시 그, 네, 네. 현지 시각 10시에 그 상원에서 네. 상원에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2조 2천억 달러에 관련된 청문회가 좀 있고요. 거기에서 파월 연준의장하고 무너신 재무장관이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 Q&A가 좀 있거든요. 통화나 재정정책 얘기할 만하네요. 당연하죠. 예. 그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또 질문들을 하겠죠. 네, 그렇겠죠. 뭐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쓸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있어 하면서 막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지? 마이너스 금리에 또 있어? 이렇게 좀 한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그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월마트, 예. 홈디포 실적 발표 있는 거. 뭐냐면,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가 관건이고 그러면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쪽에 그렇죠. 좀 괜찮으면 분위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경제 재개가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봐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할 건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미국이 겪을 것 같고요. 네네. 그 흐름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의 세 가지 요인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인 다시 한번. 모더나에 그 관련된 네. 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소매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파월 연준의장은 그대로 가요. 네, 뭐 시장에서 좀 다르죠. 시장에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내일은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시장이 변화를 하거든요. 네네. 과연 내일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팩트보다는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뭐 네. 경기도 연준위원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버리면 실적 개선도 속도 자체가 완전히 늦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V자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 상태를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시장의 반응이 그래도 정답이니까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또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QQ 주식이 너무 어렵대요. 아,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주식 끊어야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예,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은 답이 나와요. 항상 보면 그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은 갭상승 출발하기를 희망하면서 전혀 갭상승 하되 저희가 살 수 있는 기회는 주고 급상승하기를 바라고요. 예. 좀 좋은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였고요. 내일은 역시 어떤 소식에 대한 시장의 반응 꼭 체크를 해보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좀 반영된 게 많아서, 역시 종목 중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80선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뛰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43포인트 올랐습니다. 1980.61포인트.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뭐 이게 계속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맨날 기술주만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운수장비 쪽도 같이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IT 쪽은 외국인 좀 팔았고 제약 쪽도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네요. 696선, 700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5.51포인트의 상승으로 오늘 0.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도 오르고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의 흐름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